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진동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진동이 울려서 봤더니 아무 알림도 없어서 당황해본 적 있지. 이게 단순한 착각인가 했더니 사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실제로는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 진동을 느끼는 현상을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불러. 이게 스마트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전기톱 같은 진동 기구를 오래 사용하던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팔에서 진동을 느끼곤 했었거든. 이땐 손팔 진동 증후군이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었어. 그런데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 현상을 겪기 시작했지. 일단 우리 뇌는 수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판단을 이용해 자극이 뭔지 판단하게 돼. 근데 우리는 휴대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또 진동도 많이 느껴왔잖아. 이래서 뇌가 전자기기와의 교류를 예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세한 스침이나 신경 자극이 느껴지면 이걸 휴대폰 진동으로 인식하는 거야. 현대에선 이런 현상을 무려 70% 이상이 겪고 있지. 차라리 이렇게 진동이 울린 줄 착각한 거면 괜찮은데 스팸일 때가 진짜 빡